자, 그 다음에 환어음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환어음은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일정한 날짜, 대금 지급해야 하는 어음상의 날짜를 우리가 만기, maturity라고 부르죠. 여기에 일정한 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적으로 위탁하는 증권. 그래서 무조건적인 지급 위탁을 위한 증권이다. 자, 당사자는 3명이죠. 발행인, 지급인, 도움받을 수취인. 그래서 양괄호 2번에 보시면 환어음의 당사자를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 이렇게 세로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송금 방식에서는 환어음이 사용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환어음을 언급할 필요가 없고요. 자, 추심 방식에서는 발행인, 매도인이죠. 신용장 방식에서도 마찬가지 다 발행인은 매도인이 되게 되고요. 자, 지급인은 추심 방식에서는 매수인 앞으로 은행을 통해서 환어음과 관련된 서류를 넘겨주고 대금을 지급받게 되고요. 수취인도 그냥 매도인하고 같은 당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신용장 방식에서는 지급인이 개인이 아니었죠. 자, 개설은행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해서 개설은행이 그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신용장에서는 지급인이 개설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어음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추심 방식에서는 매수인 개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어음이다 뭐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취인 개념 중에서 신용장 방식에서 매입신용장인 경우에 자, 매도인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매입은행에서 구매를 해주는 거죠. 구매를 해주면서 수취인이 될 자격, 개설은행으로부터 돈 받을 자격을 매입은행이 사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입은행은 만일 나중에 개설은행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도인에 대해서 그 환어음을 발행한 당사자에 대해서 상환 청구권 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라는 부분까지 우리 앞에서 기본 시간에 다 정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느낌이 다르실 수 있어요. 여러 번좀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환어음에 관련된 환어음 문구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우리 기본 시간에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혹시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어음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이대로 나옵니다. 모양 이대로 나오니까 모양을 좀 익혀두시기 바래요. 자, 맨 위에 bill of exchange라고 돼 있고 환어음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요. 환어음 번호가 있는데 이건 환어음의 발행인이 자기가 그냥 임의로 적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보시면 4하고 million dollar 이렇게 돼 있는데요. 100만 불에서 환어음 금액이 들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뒷부분에 금액을 한번더 적어줘요. 내용이 한번 중간에 더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데이터가 플레이스 돼 있는 건 발행일하고 발행 장소예요. 크게 문제될 거 없고요. 자,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만 좀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요. At 30 days after sign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가 만기를 표시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일람불 환호음이다 그러면 여기 at sight 또는 on demand 뭐 이렇게 써 있겠죠. 자, 만기가 앞에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of this first of exchange 하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환호음에 대해서 이 부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보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pay to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대금 지급을 받게 되는 수취인이 기재되는 자리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동그라미가 다시 나오는데요. 위에 왼쪽 상단에 있었던 숫자로 되어 있는 환어음 금액을 다시 한번 알파벳으로 써줍니다. 그래서 say United States dollar million only 이렇게 100만 불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자, 앞에 say라고 되어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뭐 영수증 같은 거 받을 때 일금 100만 원정뭐 이렇게 쓰죠. 영어로 쓸 때도 앞뒤를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say하고 맨 끝에 정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쓰듯이 only 이렇게 중간에 혹시 위조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넣어두고요. 여기에는 이제 미국 달러 100만 불이다라는 내용이 환어음의 금액이 기재되는 자리다. 자,
자, 그 다음 칸에 보시면요. Value received and charged same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문구도 전혀 변경이 안 됩니다. 그대로 요 자리만 좀 봐두시면 되는데요. 이 환호음은 신용장 하에서 발행된 환호음이에요. 보통 시험에 나오면 신용장 하에서 발행된 환호음이 나오니까 요 모양대로 그대로 봐두시면 되고요. 자, charge the same to the account of 하고 뒤에 아홉 번째 나오는 자리가 여기가 매수인이 되는 자리고요. 신용장에 개설 의뢰인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개설 의뢰인을요, 가끔 어카운티라고도 불러요. 여기다 같이 이렇게 좀 기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드라운 언더 하고 10번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요. 이 신용장 하에서 발행된 환호음인데 관련된 신용장의 정보를 기재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시티뱅크 하고 뭐 LC 넘버 신용장 번호와 신용장의 날짜 개설일 이런 것들이 쭉써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요, to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썼다? 환호음을 누구한테 보냈다? 시티뱅크로 보낸 거예요. 이 시티뱅크가 환호음을 받는 당사자니까 뭐 해야 되는 당사자인가요? 예, 지급해야 하는 지급인입니다. 신용장이니까 여기에 은행이 들어와 있고요. 신용장 하에서 환호음을 지급해야 하는 지급은행은 개설은행이죠? 여기 개설은행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신용장이라는 가정하에 지금 위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면요. Pay to, 여기가 수취인 들어가는 자리라고 했어요. 자, 환원 대금을 누가 받느냐? 근데 Korea Exchange Bank or to order 이렇게 돼 있어요. 은행 또는 한국 외환은행 또는 외환은행의 지시에 따라서 지급하라. 자, 여기에서는요. 신용장하에서 이 환원을 구매한 매입은행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수취인 자리에 매입은행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 신용장 하에서 환호음을 지급해야 할 지급인은 개설은행 자리가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harge the same to the account of 하고 뒤에 매수인이 들어간다 그랬죠? 자, 신용장 하에서는 개설은행이 대금 지급을 해야 되지만 결국에 이 개설은행이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되나? 매수인, 개설 의뢰인한테 이 신용장 대금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 내용을 여기다 중간에다가 써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딱세 번만 반복해 보시면 자리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만약에 문제 나온다고 하면 풀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호음 배우신 내용들하고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 여기다가 한번 접목을 시켜가지고요. 한번 해석을 쭉 한번 해보시고 한두번 정도 더 반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눠드린 그 자료에는 밑에 들어가는 기재사항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혼자서도 충분히 풀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